올 시즌 상대전적 2승 2패 예측할 수 없는 승부를 만들었었던 대로운전보스와 KB손해 보험 두 팀 간의 다섯 번째 대결. 대로운전보스의 선발 라인업 1번 자리에 레프트 정석이고요. 김규민, 비에나, 곽승석, 진상원, 한 선수 세터, 오은열 리베로입니다. 황태기가 1번 자리, 김정호, 김홍정, 마테우스, 김학민, 박진우, 정민수. 자, 오늘 다시 김학민이 선발 출장하는군요. 정민수와 김정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호 봤고요. 자, 원블록킹 낮았어요. 정석이 원블록킹으로 차단합니다. 정확하게 길목을 지킨 정석. 자, 오늘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사전에서 투구평을 가정했습니다만 한 49% 정확했고요. 정석의 사우닥점 통점을 만드는 정석. 자, 이제 대한항전보 선수들이 이제 구름 위에 올라탔군요. 그렇군요. 뭐 제대로 올라왔어요. 예. 네, 선수들이 종반에 가니까. 다시 한번 정석, 볼스이지 상대전의 여섯 번째 서브째 만들어졌고요. 리시브 흔들립니다. 자, 일단 바운드 시켰어요. 넘깁니까? 넘어왔어요. 자, 리베로가 맞고. 적대로 갑니다. 김규민. 럭아웃. 이지훈 선수부터 시작해서 깔끔한 공격이 만들어지면서 역전 포인트를 만드는 김규민. 진석대 선수가 있습니까요? 자, 이번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이걸 정동이 팀에서 쳤는데요. 마테우스 막혔어요. 정석이 강한 서브를 흔들어 놓고 브로킹으로 차단하면서 점수를 벌립니다. 10-8. 야, 확실하게 정석이 돌아왔군요. 네. 이렇게 보면 제가 선택과 집중, 과연 예. 박진우 선수라든가 김홍정이 어떤 쪽을 잡을 것인가, 그 다음을 지금 잠시 기다렸습니다만 예. 중앙을 뚫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마테우스 또 잡혔어요. 이번에도 정석이에요. 마테우스 두 차례 차단시키고 있는 정석. 자, 지금 이야, 완벽하게 돌아온 정석 선수입니다. 박승석, 정민수 리베로. 다시 한번 또 잡혔어요. 또 정석이에요. 다시 한번 황태희가 밀어져 봤습니다만 정석 선수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차단시킵니다. 서브 김정호. 자, 일단 비심을 좀 흔들어 놨어요. 잡으러 왔어요. 비에나입니다. 오픈. 자, 계속 이제 밀어 때리는군요. 비에나. 이러면서 셋 포인트를 만드는 비에나입니다. 결국 포스보다는 저렇게 예. 비에나 선수가 좋지 않은 볼은 한국인 선수 우승이 끝나면 상무를 가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요. 네트 마크 들어왔습니다. 끝낼까요? 비에나한테 마크 성공. 비에나가 1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5-22로 인천 대로운전보스가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김동민의 활약이 좋아요. 네, 서브리시브도 괜찮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동민을 기용한다는 것은 아. 자, 이제 정석이 대단하군요. 바로 김동민을 겨냥합니다. 네. 정확해요. 자, 이러면 완전히 심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김동민. 구역 3개가 필요하네요. 예, 예.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요. 세트니까요. 예, 예, 예. 좀 여유가 있으면 한 선수 세트가 그걸 볼 거예요. 다른 특혜입니다. 리시브를 안 되면 또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야. 정석의 서브에 1세트도 당했고 지금 2세트도 지금 흔들립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똑같은 리듬으로 때려서 예.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봤던 거죠. 비에나입니다. 대각선 안쪽이에요. 아, 가장 긴 코스였어요. 예, 계속해서 이제 초반에 막히다 보니까 길게 때려내고 있는 비에나인데 머서리에 찍힙니다. 예, 좀 여유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잡혔어요. 정석. 다시 한번 정석이 차단합니다. 정석이 또 하나의 브로킹을 차단하면서 16-12로 넉점을 앞서갑니다. 한국민을 투입해봤습니다만 한국민 두 차례 잡으면서 다시 마테우스가 투입. 시간처럼 합니다. 김정호. 안쪽이에요. 김정호. 오늘 김정호 선수는 좋아요. 이제 전 이쪽에 마테우스 김정호가 있습니다. 서브로 황태기. 자, 받아내는데 길어요, 길어요. 다이렉트 잡혔어요. 김정호 한손 세터가 역시 베테랑 세터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죠. 쫓아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오늘 선수 리시버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아, 어찌됐든 볼을 비껴 때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리시버 또 불안해요. 김정호 흔들리면 안 될 텐데요. 석고로 갑니다. 김정호
잡아야 돼요, 김정호. 반면에 KB순의 몸 구두윤을 투입시켰습니다. 서브는 박승석입니다. 정민수 리베로. 마테우스 잡혔어요. 블록킹 포인트. 준영이 들어가서 블록킹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야, 오늘 뭐 확실한 블록킹 능력을 보여주네요. 볼까요? 날아가면서 지금 내려오면서 볼을 때리잖아요. 태롱 선수들의 블록킹이 완전히 공격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받아내요. 황태기는 석공으로 갑니다. 자, 리시브 디그데크의 밀넣기로 끝내는군요. 진성원이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2세트를 25대 17로 가볍게 제압을 합니다. 이제 마테우스가 서브 준비. 한 가운데 정석이 있습니다. 서베이스! 오은열고와 정석 사이. 야, 코스가 절묘했습니다. 자, 이 정도 뛰면 글쎄요. 좀 전환점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일반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겼을 때 3세트 정도 오면 뭐 무빙 세트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아니면 도예요? 자,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정석입니다. 대각선 포인트. 정석 선수 후위 공격 두 개가 더해지면 트리플 클라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4호째입니다. 역시 대구장은 잘생긴 선수도 많고 잘생긴 팬도 많군요. 봄바람을 같이 탑니다. 네. 예.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예. 빛나네요. 예. 정석의 백어택. 이제 백어택 하나면 트리플 클라운 정석. 황태기가 지금 91년생이니까 예, 예. 홍상이 98년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석 선수가 올 시즌 2호째 트리플 클라운. V리그에서 자신 4호째 트리플 클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올 시즌 18호째고요. 네. 아, 그것도 KB 손해보험을 통해서 말이죠. 올 시즌 두 번째. 네. 예. 그동안에는 양쪽 날개 승부를 걸어서 브라킹들이 많았잖아요. 예. 자, 그런 것을 그 허를 찍은 거죠. 다시 브라킹! 예, 홍세희 선수가 잡힙니다. 한성규 세트합니다. 네, 신예들 들어오자마자 볼 하나 때릴 때마다 상대 높은 브라킹. 선배들에게 제대로 한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정석 선수는 이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자유자재입니다. 예. 실제로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정석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정석. 완전히 원맨쇼인데요. 네. 유노유노가 놀래요. 와. 이 순발력. 예. 이런 순발력. 대구장이 오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플로어에서, 배구 플로어에서는 정석입니다만, 춤 플로어에서는 유노유노거든요. 똑같은 플로어예요. 저도 대봐야죠. 예. 정석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춤꾼끼리의 대결인가요? 예. 진상. 자, 김정호 맞고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백에로 갑니다. 잡혔어요. 또 정석이에요.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브로킹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7개째 브로킹. 예. 완벽하게 있는군요. 김홍정이 있습니다. 서브 나갔어요. 아, 경기 끝납니다. 3세트 25대 20으로 따르면서 인천 대나온전 보스가 KB전 5차전의 승리를 가져갔고 이로써 다시 1위로 등극. 올 시즌 두 번째 7연승까지 달성합니다.